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증시, 10월 증시에서도 바이오주의 활약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100만 원, 110만 원을 넘어서 1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줄 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KB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생물보안법의 수혜가 이어지는 데다가 이번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3,515억 원으로 전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약 15%가량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기존 사업 계획 대비해서 달러 강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초기 위탁 개발 연구 문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는데 최근에 중국 매체를 중심으로 생물보안법과 관련한 노이즈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연내의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대신증권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0%나 상향 조정했고요. KB증권이 126만 원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도 105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한국자증권도 기존의 125만 원의 목표 주가 유지하면서 생물보안법 이전에도 이미 잘하고 있었던 종목이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밴드는 115만 원에서 126만 원 선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의 의견도 다음 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신규 공장의 전체 매출 인식의 가속화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3분기부터 18만 리터의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향후 가동 예정인 5에서 8공장의 매출 인식 시점을 기존의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앞당겼다라고 전했고요. 대규모 수주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더불어서 견조한 글로벌 항체 의약품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함께 1,191억 규모의 수주를 공시한 바 있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주가 2조 6,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5공장 수주도 순항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3년 만에 이제 황제주의 왕관을 다시 쓴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예, 증권가에서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코입니다. 3% 넘게 상승세, 2,600원대까지 장중에 터치가 나왔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앞서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테마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9월 27일 날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의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렸고 또 한국은 최대 3%, 그리고 멕시코는 최대 82%, 그리고 콜롬비아는 39%, 베트남은 41%나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수혜로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난번 이제 언급되었을 때 비슷한 주가를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수급이 터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이 금형 주조 압출 가공 시공에 이르는 원스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이제 알루미늄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건축용 자재, 이 창호재, 커튼홀, 알폼 등에서 이제 상당수 매출이 이제 나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주력 사업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쪽으로 조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한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매출이 매출 총 비중이 한 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되기 시작해서 한 내년 정도 되면 10%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존재하고 또 이제 내후년이 되면 그보다 더 매출 비중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알루코를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이미 지금 주가는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부터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 한 2,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코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은 현재 구간에서 1% 가깝게 하락세 6만 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52주 신저가도 찍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그때 이제 말씀 가장 최근에 가지고 오셨을 때는 삼성전자 저점까지는 약간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 당장 뭐 들어가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일단 6만 원과 5만 5천 원 사이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대응해볼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물론 뭐 도전이 개진이긴 합니다만 6만 지금 7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현금 캐시만 하더라도 지금 100조 원 넘게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고정자산까지 합친다면 엄청난 우리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도 보게 되면 메모리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뭐 실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PBR 1배 수준에서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주가 잘 상승하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때 보면 PBR상 봤을 때 두 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도라든가 손절이라든가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좀 모아가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뭐 트레이딩을 하지만 삼성전자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까지 뭐 밸류 대비해서 너무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물론 HBM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제 같은 게 미국에서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자,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HBM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HBM에 대한 언급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인정한다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지금 1위로 빠르게 지금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빠르게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에서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분위기고, 우리 삼성전자는 그 외에 CXL 쪽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AI 쪽을 계속해서 공략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만큼은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브로서의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의 정체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있었던 뭐 컨퍼런스이긴 합니다만 뭐 그에 대한 뭐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개발자들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서 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가장 안 좋아져요.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내려가지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잔여한데 우리가 주식을 사줄 때도 뭘 사줍니까? 딱 한 종목 고르라면 다들 얘기하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의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들이 워낙 좀 크다 보니까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분명히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항상 제가 주식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악재들이 계속 나올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삼성전자는 관료주에 빠져 있다. 이게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MZ 세대들이 보다 뭐 40대를 주축으로 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미래 성장성까지 그런 것까지 미래 상황까지 땡겨서 판단하는 거는 너무 불투명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려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자체적인 성장을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럴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네.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재무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동사가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면 정말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볼 만한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HBM 이슈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금방 따라간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는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까지 함께 발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약간 이제는 좀 뒤처진 걸 거의 인정을 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박수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HBM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정도 가격이 매겨질 만한 기업은 아닌데 일단 많이 주가는 내려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5만 500원대에서 6만 원대 수준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이니까는 이렇게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시장을 대응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입니다. 216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뭐 9월 30날 언급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한 20%대 이상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소 조금 이제 눌리고 오늘 또 살짝 또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 이미 이제 지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진짜 이제 10월 1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한 180발을 발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에 보복 가능성을 이제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관리의 발언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생산시설, 또 기타 전략시설 등의 이런 시설을 겨냥한 중대한 보복을 며칠 내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조만간 나타나면 또 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일단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일단조는 뭐 자동차 부품 쪽 단조 부품도 만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국내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이 최첨단 정밀 유도탄 탄체를 만들고 또 150mm 미터 폭탄을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또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1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하단 매수가는 한 209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한 2480원 정도 부분까지 다시 한번 바라봐 보시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일단조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